너와 태평이는 친남매가 아니라 들었다. 친동생이 아닌데도 참으로 아끼는구나. 어릴 적부터 함께 의지하고 자란 사이라 저에게는 친동생 그 이상입니다. 네. 너희와 같은 오누이를 만난 적이 있다. 너를 보면 어쩐지 그들이 생각난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격검을 할 것이다. 그를 뽑아라. 내 언젠가 너와 진검승부를 한다 하지 않았느냐. 태도야. 오늘은 목검 대 진검이 아니니 승부를 가릴 수 있겠구나. 어째야 너를 밝히지 않은 것이냐. 한때의 짧은 인연이었을 뿐 밝히고 말고가 있었겠습니까? 단지 그 이유뿐이었느냐? 정의 때문이었느냐? 태평이가 정의임을 감추기 위해서였느냐 물었다! 마마! 나를 속인 너를, 정의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정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오니 부디 모든 노여움은 저를 향하여 주십시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대체 사연이 무엇이냐? 죽음까지 가장하며 날 속인 연유가 무엇이냐 말이다! 마마한테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나다니. 마마께서 정의를 찾아오신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의는 대역죄인이 될 뻔하였고 아버지를 잃었고 그리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살기 위해 그리하였습니다. 그럼 끝까지 숨었어야지. 숨어 살았어야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 또한 제 잘못입니다. 그릇을 만들겠다는 정의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분한 사기장이 되겠다는 정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변하진 않았구나. 여전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정의였다. 제발 정의를 벌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제 마마께서 하셨으니 조용히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정의가 네 말을 듣겠느냐? 내가 안다는 것을 정의에게 말하지 말거라. 마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벌이다!